예, 오늘 휴일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급하게 현황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겁하게 또전 정부 탈영인가? 북한 원전 의혹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 라는 제안의 입장문입니다. 야당 대표가 북한 원전 의혹 문제를 제기한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의 대응은 대변인이 야당 대표를 겁박한 기자회견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또 박근혜 정부 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 대표는 물론 청와대 출신 실세 의원들까지 나서서 북풍 공작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법한 원전 감사에 대하여 공문서를 삭제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문서의 삭제 이유를 밝혀 주었습니다. 관련 공문서들은 바로 2018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을 숨기려 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고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대참사로 경제위기 민생 파탄으로 하루하루 힘든 우리 국민들과 이 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남북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에 지쳤습니다. 안보는 절대 실험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선서를 통해 대통령의 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비겁한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